안녕하십니까. 유한투자증권 건설 건자재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GS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 7월 산업 자료를 통해서 그 해외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산업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이번 GS건설 역시도 그런 맥락에 해당되는 뭐 가장 수혜가 큰 종목으로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수주에 대한 회복이 좀 의미 있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는 해외 수주 규모가 약 1조 원 수준으로 연간 가이던스 3.1조 원 대비 다소 부진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회복 기조에 좀 들어갈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제리 소나트렉 정유공장 25억 불, 페트로펙과 지금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내년도 이후에도 뭐 UAE의 뭐 가솔린 아로마틱 공정이나 인도네시아의 뭐 발리포머 정유공장, 그리고 롯데케미칼 타이탄 NCC 프로젝트 등 대형 현장에서 좀 의미 있는 수주 성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이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뭐 국내 그 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역량도 본격적으로 좀 발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뭐몇년 사이에 이제 한 2만 5천에서 3만 세대 정도의 국내 주택 분양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에도 2만 5천 세대,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올해 일부 지연된 프로젝트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꾸준하게 2만 5천에서 3만 세대 정도의 분양 실적은 꾸준하게 유지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쪽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10조 원 정도로 좀 알려져 있고,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사이트에 총 135만 평에 대한 토지 개발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올해 좀 예상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뚜띠엠과 나베 신도시에 각각 300세대 정도 규모에 대한 빌라와 아파트에 대한 시범 사업을 착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착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매출화가 된다라고 하면 총 10조 원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베트남 개발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점차 GS건설의 중장기적인 좀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익 측면에서도 작년도 영업이익이 약한 3,200억 정도 수준인데, 올해에는 벌써 상반기에만 6천억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을 실현한 상황이고요.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1조 원 정도에 육박할 정도의 어떤 이익 개선에 대한 뚜렷한 그 개선 기조를 좀 보여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년도부터 시작했던 그런 주요 해외 쪽 현안 프로젝트에 기인한 해외 손실도 올해에는 지금 사우디 PP12라는 요 현장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장이 다 준공 또는 준공 임박해 있는 현장들이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해외 손실 축소에 대한 이 개선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20조 원 규모의 뭐 GS그룹에 대한 투자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뭐 연간 뭐 안정적인 그룹사 물량 확보도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년도에 주당 300원 정도 제기했던 배당 기대감 역시도 올해에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만 3천 원을 유지하고, 유한타증권 건설업 종내 최선호주 의견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GS건설에 대한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